현재 있는 이거는 우리가 바지락입니다. 국내 서해 인천 부근에서 잡은 그 바지락을 동해까지 이게 그 출장을 오신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 바지락이 우리 일반 조개류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는 종류입니다. 이 서해 바지락이 왜 동해까지 이렇게 오셨느냐 하면은 이 서해 바지락은 가장 많이 먹고 여러 용도로 쓰는 그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뻘, 모래, 이물질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기에 무척 까다로운 도종입니다. 이 장소에서 24시간 저희가 흐르는 물이 있고 여름철에도 아주 저온, 낮은 온도의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4박 5일 정도의 공정으로 모래와 뻘을 빼는 토사공정을 여기서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해양심청수에 포함된 풍부한 미네랄을 다시 토사 과정에서 섭취를 하게 되고 도착을 하게 되면 끝만 담수나 수돗물로 씻으셔가지고 바로 사용해도 전혀 서걱거리느라 지걱거리는 게 없는 그 바지락이 되는 겁니다. 가장 널리 쓰여지는 게 국물용이죠. 탕용 국물용이고 근데 이제 이 바지락도 작아서 귀찮아 보이지만 쪄서 하나씩 까서 드시면 아마 일개인이 제 생각에 2kg를 못 드실 거리요. 왜냐하면 이 바지락은 다른 조개하고 다르게 살 수율이 많습니다. 일반 조개들이 그 껍질 대비 살의 양이 11%에서 18%라고 한다면 이 바지락은 그 봄철 산란철에는 37%의 살 수율이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27% 이상의 살 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껍질 대비 살의 수율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작지만 쪄가지고 입이 벌어질 때 드시면 아주 그것도 상당히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양들입니다. 국내산들이 1년에 한 3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그 중국산, 북한산들이 10만 톤 정도 수입이 돼서 들어오죠. 처음에는 칼라로 구분을 하고요. 국산 같은 경우는 주로 칼라가 이렇게 검고 검은색에다가 칼라가 검은색이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거의 백색에 가까운 백바지락 형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형태에 있어서 국내산의 바지락들이 이런 그 약간의 어떤 그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면 중국산이나 그런 형태들은 길죠. 길쭉길쭉하죠. 바지락을 깠을 때 촉수 부분이 국내산들은 선명하게 검은색으로 끝부분이 이루어져 있지만 중국산 같은 경우는 촉수 부분이 검질 않죠.